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지치는 수험생을 위한 팁을 주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한지 1, 2주, 길면 3주 정도 됐을 텐데, 이 짧은 시기지만 지치고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수험생활 대비 정말 얼마 공부 안 했는데 벌써 지치면 나는 1년은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공포감까지 들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을 매년 지켜보면서 2, 3주 차가 가장 힘든데 2, 3주 차의 그 가장 힘든 시기가 선생님이 운동을 할 때에 느끼는 어떤 신체적 고통의 변화와 굉장히 유사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선생님이. 스포츠 의학 용어로, 선생님한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라 검색한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장거리 달리기와 비유를 많이 하잖아, 수험 생활을. 장거리 달리기를 하다 보면 시간대별로 겪는 신체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거랑 1년 동안의 수험생들의 변화와 너무너무 유사한 점이 많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그 증상이 어떤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읽어줄게요. 달리기나 보트레이스 같이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운동을 시작하여 잠시 후에 매우 괴로운 시기가 온다. 이것을 사점이라고 하며, 사점. 여기 보니까 죽을 사자를 써서 사점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데드 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장거리 달리기 같은 것을 할 때, 격렬한 운동을 할 때, 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정말 이렇게 본격적으로 많은 양을 열심히 해본 적이 없잖아, 그죠? 격렬한 운동과 마찬가지인 공부를 시작한 건데, 격렬한 공부를, 아니, 격렬한 공부죠.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직후에 데드 포인트가 온다는 거야. 근데 이 데드 포인트가 매우 괴로운 시기인데, 이것을 사점이라고 하며, 이를 극복하고 견뎌내면 괴로움이 점차 누그러진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세컨 윈드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데드 포인트를 지나가면 고통이 좀 누그러든다. 운동하는 게썩 힘들진 않네. 할만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세컨 윈드라는 시기로 접어든대요. 정말 선생님이 러닝머신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거든요. 물론 데드 포인트의 강도나 또는 오는 시간대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없는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세컨 윈드라는 시기가 들어오면 대부분의 운동하는 사람들은 땀을 흘리고 자, 여기 잘 들어야 되는데 아, 이런 말도 있네요. 사점이 나타나는 시기는 운동이 격렬할수록 빨라진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 학생일수록 빨리 지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죠? 자, 그리고 고도로 단련된 사람은 좀 안타깝지만 고도로 단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별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열심히 하던 학생들은 아주 힘든 거 모르고 또 계속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럴 때 세컨 윈드는 이제 잘 들어야 돼. 세컨 윈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격렬한 운동에 대해서 모든 신체 기능이 동원되어 순환계 내 분비계가 총동원되어서 운동하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한 새로운 몸의 평형 상태를 만들어내는 시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때에 몸이 해주는 어떤 역할이 있겠죠. 이 편안함을 유지해주기 위해. 근데 격렬한 운동을 하면 갑자기 몸의 상태가 바뀌니까, 뭐야. 몸이 아직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기 전이기 때문에, 데드 포인트를 만났다가, 몸이 빠르게 적응을 해서, 결국은, 세컨 윈드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시기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게 적응 기간인 것 같아요. 그 1년 동안의 수험 생활을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2주, 3주, 이때 데드 포인트가 와. 빠르면 1주, 격렬하게 할수록 1주. 이 데드 포인트가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은 4주 정도면 조금 누그러들면서 그 다음 시기로 이제 데드 포인트가 끝나고 세컨 윈드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를 정말 안 했던 학생들은 거의 한두달 정도 걸리는 케이스도 많이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건 되게 당연한 거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공포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는 이 데드 포인트를 받아들여라. 이게 첫 번째 팁이라. 받아들여라.
아, 당연하구나. 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걸 믿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이 데드 포인트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딱 거기서 멈춰버리거나, 선생님이 한 세 번 중에 두 번 정도, 아니, 세 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아, 오늘은 컨디션이 좀 운동할 컨디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가야지 되는 거야. 이어야지만 세컨 인도로 들어가지. 거기서 멈춰버리면 다 끝나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어가되, 몸의 상태를 보면서 전략적으로 잘 컨트롤해서 이어가야 돼. 그 전략을 잘 짜는 것. 내 전략을 짜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내 공부 컨디션과 내가 해낼 수 있는 양, 내가 자야 되는 시간, 내가 먹었을 때 집중력이 올라가는 음식, 이건 모두 내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자기 자신의 그 생활, 성적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이 수험 생활, 이것의 리더가 돼줘야 된다는 거야. 전략을 잘 짜야 되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겨울에 스타트했을 때 내가 들어야 되는 강의들을 세팅했을 거고, 그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 강의를 쫓아가면서 그 강의에서 쏟아지는 숙제들이 있을 거잖아.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강의가 과연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인가를 확인해 보시고, 소화시킬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면 숙제라도 조절을 해서 끊지 말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 세컨 윈드로 넘어가기 위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계획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것인지. 자, 그런데 그때 아주 가벼운 팁을 하나 드리면, 예를 들면 내가 들어야 되는 강의는 이건 들어야 돼. 1년 스케줄로 봤을 때 구경수, 가탐, 사탐 이건 할 수밖에 없어 라고 결정되었다면, 강의를 뺄 수가 없으면 강의에서 주어지는 숙제라도, 선생님이 공부할 때 내가 했던 방법 중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잘 연결시키기 위해서, 힘든 건 당연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야 라고 받아들인 다음에 잘 연결시키기 위해 선생님은 숙제를 조절했어요. 아주 전략적으로 숙제를 어떻게 조절했냐면, 보통 선생님들이 주시는, 재수할 때 전략이야. 재종반에서 선생님들이 주시는 숙제가 양이 엄청났어. 아마 오프라인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매주 과목별로 몇십 문제씩을 받을 거야. 근데 그걸 안 할 수도 없어. 근데 다 할 수도 없어. 다 하다가는 이 데드포인트에서 무리가 가게 운동을 하다가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정말 장기전을 못 치를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하고 안 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내가 했던 전략 중 하나는 아주 사소한 팁인데, 숙제를 받아서요. 앞부분에 그럼 난 3분의 1씩만 할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왜냐하면 앞쪽 3분의 1만 하면 주제가 한쪽 부분만 들어있을 수도 있고, 3분의 1에 또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만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난이도가 어려운 뒤쪽 것만 할 수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짰던 전략은, 나는 공부를 고3 때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재수할 때 열심히 해야지 할 때 데드 포인트가 딱 왔겠죠. 그때 숙제부터 조절했다는 거지. 숙제를 나는 이렇게 했어요. 5의 배수만 풀어야겠다. 그러니까 50문제가 주어지면 10문제만 푼 거였어. 10문제만. 5, 10, 15, 20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주시는 숙제를 5의 배수 먼저 해결한 다음에, 오, 전체적으로 한번 난이도, 주제 전체적으로 다 나를 스쳐 지나갔어. 시간이 좀 남아? 그럼 5와 잘 겹치지 않는 숫자의 배수로. 선생님, 저는 5의 배수 하기에도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다. 근데 포기할 수가 없다. 7의 배수. 그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니까, 자기 자신의 계획을 놓고, 그리고 내가 이행하고 있는 양을 지켜보시고,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정확히 판단을 하는 게 지금 시점에 중요하다라는 거고, 힘든 데드포인트에서 세컨 인드로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멈추지 말고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잘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이때 숙제량을 줄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서워해요. 선생님, 기출문제를 그래도 이 정도는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 겨울에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6평 끝나고 다시 개념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야. 문제를 풀 시간은 얼마든지 많아. 6평 지나서 이제 문제 풀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여름방학 때 많은 문제를 빠른 속도로 잘 풀어내려면 그 문제를 풀어내는 데 사용할 개념을 탄탄하게 만들어놔야 된다고요. 그 탄탄하게 개념을 만드는 게 이번 겨울이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 저는 5의 배수도 힘들어요. 그럼 7의 배수만?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야. 7의 배수만 풀었어도 괜찮다는 거지. 단, 7의 배수의 기출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개념을 적용시켜서 풀었냐의 퀄리티의 문제이지,
많이 풀었냐 적게 풀었냐는 이 겨울의 논점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 덜 푸는 거 겁내지 마세요. 개념이 탄탄하면 그만큼 나중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속도감이 붙게 돼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숙제는 정말 전략적으로 조절해라. 단, 개념을 공부할 때는 기출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개념을 적용시키기 위해 개념을 적용시킨다는 건 어떤 결과를 이용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뭐 확통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처음에 순열 배울 때의 그 개념처럼 우리가 초등학교 때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어느 순간 3 곱하기 4 이렇게 넘겨서 곱하기라는 이 결과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곱하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곱하기를 못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결과를 사용하는 게 개념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고난이도 문제일수록 이 결과가 나오는 원인, 그 개연성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즉, 개념을 적용, 이 개연성이 뭐야 그러면 3이 4개 있을 때 3 곱하기 4로 바꿀 수 있어? 근데 어떻게 4개가 있을 때 3 곱하기 4가 되냐면 이 더하기가 곱하기로 넘어갈 때 개연성은 동등성이잖아. 같은 숫자가 4개 있으니까 그 숫자가 4개 있어 해서 곱하기로 넘어가는 거라 여기에 원인은 동등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곱의 법칙으로 압축적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시작점처럼 곱하기, NPR이 왜 N팩 나누기 N-R팩이라는 그 결과물 왜는 중요하죠. NPR이 N팩 나누기 N-R팩이라는 결과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근데 그 결과물이 나오는 개연성 이유, 왜 이거야? 거기에 집중해서 그렇게 개념을 공부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이 겨울에 하나하나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그 원인, 그 개연성 거기에 집중해서 탄탄하게 만들면 어떤 문제를 읽어도 쉬운 문제는 결과물만 사용하면 될 거고 좀 난이도 있는 문제는 스스로 개연성까지 생각해서 아, 곱을 사용해야겠으라고 판단하고 사용을 하게 될 테니까 어디 뭔 얘기하다 개념까지 왔죠? 뭔 얘기? 숙제, 기출, 양, 문제의 양 이거 괜찮다는 거죠. 데드포인트에서 세컨윈드로 넘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가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 개념의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개연성이 정확히 나한테 있는지 그 바닥까지 모르는 거 하나 없이 내가 갖고 있는 교과 과정 의 수학적 결과물들을 원인까지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을 때 그래야 그 상황과 동등한 문제가 그 상황과 유사한 문제 속 조건에서 스스로 아, 이 상황이야. 아, 이때 이거 써야 돼. 이런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지. 개념을 적용시킨다는 건 결과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과 같은 상황이 나왔을 때에 스스로 이거야 라고 판단해서 갖다 쓸 수 있는 것. 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카메라 감독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애들이 이해할까요? 네, 오케이. 어쨌든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숙제는 과감히 조절하고 개념은 한치의 타협도 없이 결과물을 만들어낸 개연성에 집중해라. 네, 오케이. 자, 어쨌든 세컨 윈드로 모두 다 넘어가시기를 바래요. 이 시기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중간 사이고 세컨 윈드로 넘어가서 쭉 가다 보면 이 운동을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가하면 러너스 하이라고 달리는 사람이 운동 효과를 보면서 막 기분이 좋아지고 신바람이 나서 운동을 하게 되는 시기가 와 세컨 윈드를 넘어가면 그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6평 이후 개념 열심히 해서 봄부터 기출 하나하나 적용법 다시 다 다져서 6평 이후 여름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 개념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신바람 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될 거야. 그 시기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너무 과하게 상처내면서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잘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강의 세 타임,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강의만 듣다가 끝낼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숙제는 거의 못해오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독학을 결심한 학생이나 또는 인강을 이용하고 자습을 추가하는 학생들도 같은 고민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캐스터 좀 신기한 이 용어 이런 걸로 좀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빨리 세컨 윈드로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이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